도대체 왜 갑자기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5살 때 잘 살고 있다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건선은 유전질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선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을 해서 이게 유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가족력이 연구하는 이제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어떤 적게 보면 한 3분의 1, 많이 보면 90%까지도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독일에서 한 연구를 봤더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건선이 있어 두 분이 다 건선인 분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건선이라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중에 한 명만 건선이면 한 14% 15%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있으면 6% 뭐 이 정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유전성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쌍둥이를 봤는데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애들인데 그러면 걔네들을 봤을 때 한 58%쯤에서 거의 한 60%가 똑같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생기면 나머지 한 명도 나중에 결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그거보다 좀 더 적게 한 20%에서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성이 조금은 있는 거죠. 유전성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유전질환하고 조금 다른 게 일반적인 유전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유전자가 있으면 자녀를 낳았을 때 확률적으로 반 이렇게 생기는 게 유전질환이면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가 있긴 있는데 유전자가 있다고 꼭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이제 후천적으로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감염 질환이라든가 뭔가 모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추가가 되면서 얘가 작동을 하게 그 스위치를 걸어준 거죠. 근데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별로 안 좋은 면역세포가 얘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소위는 있지만 누구는 건선이 되고 누구는 건선이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건선은 유전성은 있지만 유전으로 100% 설명은 안 되는 여러 가지 인자가 관여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선을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선을 이제 피부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보통 여러 가지 이렇게 혈관도 많이 오고 염증세포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보통 피부가 여기 이제 만드는 피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걔네가 이제 세포분열을 열심히 해서 피부를 만들죠. 근데 보통은 이 아래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3~4주가 걸리는 게 정상인데 건선에서는 막 공장을 너무너무 많이 빨리 돌리기 때문에 술가독을 해서 한 3일에서 5일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좀 기능도 좀 이상하고 한 이상한 두꺼운 각질만 만드는 게 이제 건선 병변이 돼서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각질이 또 두꺼워지고 탈락하고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건선 병변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인데 건선은 전염성 질환일까요? 사실 누가 옆에 이렇게 뻘건 게 막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기가 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 인지상정인데 저 사람한테 가면은 누구 나한테 오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절대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는다는 전염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균이 있어야 없는 거기 때문에 세균이든 뭐 곰팡이든 바이러스든 뭔가 균이 있어야 옆으로 올라가지 건선은 균이 아니거든요. 그냥 몸 안에서 생겨나는 자체적인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건선이 있다고 해서 식구들끼리 뭐 옷을 따로 다 쓴다던가 뭐 이렇게 뭐 손도 안 된다던가 그러실 필요 없고 전혀 옮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굳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겨운 건선 이거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요? 근데 사실 연구 결과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사실 이런 걸 연구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만 21년 동안 건선 환자를 쭉 봤더니 70%의 환자가 대부분 병변이 조금씩이라도 한두 개라도 있다 없다 한 사람이 한 70%였고요.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은 깨끗했다가 또 중간에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한 15%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행히 한 10~15%쯤은 어느 시점 이후에는 병변이 안 생겨갖고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좀 있었다 그랬고 또 어떤 섬주민들 한 20년 동안 쭉 지켜봤더니 중간에 한 5년쯤은 병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 한 17% 있었고
한 20년쯤 병이 아예 안 생기고 지내는 사람들이 한 6% 있는데 20년 동안 안 생기면 거의 이제 병이 이제 컨트롤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좀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완치로 가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심하지는 않더라도 뭐 어디 등에 하나 있던지 팔꿈치에 하나 있던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속적인 병변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